방송국을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나? 잠깐만. 자, 인사 둘 셋. AMX 홈팀 안녕하세요. AT즈입니다. 좋아요. 지금 6,692분이 보고 계시니까. 아, 벌써. 네. 바로 6,692분이 보고 계시고요. 만 분이 넘으셨어요. 와, 와 옛날에 저희 만 명 들어오셨을 때 저희 맞아요. 와, 맞아요. 감사합니다. 때가 이렇게 맞아요. 네, 진짜 많이 저희 많이 또 여러분들께 알려줘서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우리 ATD 분들도 많이 생겨서 너무 좋고 너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밀란에 왔죠. 네, 그렇죠. 이탈리아 밀란에 왔는데 제가 밀란에서 또 처음으로 V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또 지금 이렇게 지금 뭐냐 한국 시각으로 아마 7시일 거고요. 아침 7시. 네, 그리고 저희 시각으로 오전 12시입니다. 이제 오늘이네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 네. 오늘 이제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첫 공연 80's Expedition Tour Europe Tour의 여섯 번째 공연 밀란에서의 공연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투어네요. 그렇습니다. 자, 절반 이상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 딱 절반을 딱 절반 했죠, 지금까지. 네. 유럽 투어 절반을 했고 또 이제 미국부터 하면 지금 총 10개 국가를 10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가 네.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됐죠? 네. 저희가 밀라노 거리를 조금 걸어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솔직히 어땠어요? 저요? 저는 사실 오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네. 이제 아이쇼핑도 좀 하고 아이쇼핑 좋죠. 아이쇼핑도 좀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제 네. 이탈리아 왔으니까 또 저희가 피자랑 파스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 네, 먹어보고 또 이제 유능도 이제 천주교잖아요. 아, 네네. 네, 성당도 이제 그 외경도 한번 보고 했는데 유명한 성당도 가고 했는데 무엇보다 길거리에서 생각보다 에이티니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네. 저희... 많은 에이티니 분들이 또 네. 저희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공항에 왔을 때도 맞아주시고 맞아요. 이제 저희가 구경하고 이제 두오모 성당에도 갔었는데 네. 거기서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뭔가 신기했어요.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관광지 여행 관광지를 다니는데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니까 맞아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또 공연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해야 되죠. 확실히 네 패션으로 유명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조금 과감하게 좀 헤어밴드도 하고 선글라스도 좀 끼고 맞아요. 이제 좀 이제 제가 꽁꽁 숨겨왔던 이제 패션 센스를 조금 더 발휘해 봤는데 오늘 또 날씨가 춥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네. 그러니까 거기 암스테르담 호텔에서 네. 아침부터 네. 지금 또 신경을 써서 맞아요, 신경 좀 네. 썼어요. 아 지금 뭐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평일 날도 그러니까 하지 않는 날도 이제 그 피부도 좀 그렇고 이제 평소에는 화장을 잘 안 하러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뭔가 이탈리아 밀란 간다고 하니까 그럼 좀 꾸며볼까 해서 이제 제가 가져온 옷들 이제 준비한 옷들 중에 조금 이제 좀 세련돼 보이는 옷도 좀 고르고 좋네요. 네, 해서 했는데 재밌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오늘 안 그래도 홍준이 형이 밥을 먹고 또 아이스크림을 써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네, 자세한 혹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것만 말하지 않는 걸로 홍준이 형이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줬고 또 홍카를 또 오늘 홍카가 게시됐다는 점만 또 알려드리고 오늘 근데 좀 규모가 큰 홍카였어요. 아 맞아요. 좀 비쌌죠. 네, 그래서 제가 아이쇼핑을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네. 아이 쇼핑을 하다가도 네, 조금 네. 사려고 그랬지만 네.
저도 뭔가 오늘은 뭔지 아이 쇼핑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간 곳이 네. 저희가 이제 그냥 쉽게 구매하기는 좀 힘든 가격대라서 저희도 그냥 이제 구경도 할 겸 저도 저는 그런 거 돌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워도 그냥 가서 옷도 보고 또 한번 입어도 보고 하면서 아 이번 시즌에는 또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러면서 저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이 쇼핑도 잘 했고요. 저도 구경 옷 구경도 좋아하지만 이제 그 여기 이제 이태리 네. 그 밀란 사람들은 네. 어떻게 옷을 입나 아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네. 많이 보게 된 거 맞아요. 또 성화도 오늘 또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공수해온 또 그 자켓을 또 아 또 이제 네 또 게시를 했잖아요. 그 이제 그 제품이 또 이탈리아 거라 가지고 또 이제 성화도 그렇게 메이드 인 네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제 우리 멤버들이 오늘 조금 신경을 좀 썼다는 점 네 알려드리면서 하지만 제가 또 네 ATG 모자를 쓰고 다녀요. 아, 네 오늘 유노가 아주 ATG 홍보대사 역할을 아, 제가 거의 아. 절반은 제 가스 톡톡히 한 거 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노 씨가 없었으면 아마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를. 누구지 네, 했는데 제 네, 모자를 보고 네, 모자 보고 ATG구나 하시고서 이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네. 또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를 했고 오늘 조금 네. 분위기를 좀 반전을 해서 재밌게 여러분들과 댓글을 보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오늘 재밌게 또, 소통하는 네, 거 또 오늘은 아! 지금 이제 한국 ATD 분이 저희 보려고 알람 맞춰놓고 일어났다고 저희가 브이라이브를 하는 줄 알고 계셨네요. 그래서 축하드린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든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람처럼 이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또 아침에 에이, 또 에이티니 깨러 Wake up It's time to wake up. 야, yeah, do you like Milan? I love Milan. Wow, I love Milan. 아 진짜 길거리도 너무 예쁘고요. 맞아요. 네, 진짜 음식도 너무 맛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맞습니다. 아 사실 와서 도착했을 때 비가 좀 올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네. 저희가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 밀란 도심 쪽은 아주 나이스 웨더리였어요. 나이스. 아 아주 좋았어요. 아 그리고 아 제목 괜찮냐고요? 피곤하게 들린다고 하시는데 네. 아주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괜찮나요? 저희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희가 나갔다 와서 윤호도 조금 자고 저도 약간 누워있다가 이제 잠 좀 깨서 이제 작업을 좀 하다가 네. 이제 목이 조금 쉬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 전혀... 여러분 제가 피곤해 보이나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또 아이고 네 그리고 아 암스테르담 어제 암스테르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암스테르담 팬분들 에이티니 분들 감사드리고 또 아 그리고 뭐 읽어주세요. 네. 네 제 뒤에 누가 있다고 해요. 아 뒤에요? 뒤에 그림이 몇 점 있긴 합니다. 아 이제 한국 에이티니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제 또 환절기잖아요 한국은. 또 이제 맞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봄 노래들이 이제 차트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또 여긴 저희는 외국에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한국 에이티니 분들은 봄과 함께 또 이렇게 봄이 되면 또 설레오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예 봄 이제 봄 느낌이 나는 노래를 듣다 보면 네 맞아요. 저도 뭔가 예 뭔가 노래만 듣는데 설레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10cm 선배님의 봄이 좋냐.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와우 벚꽃이 그렇게 예쁘다 뭐 예쁘디 바보들 지금 벚꽃 축제를 한창 할 때인가요? 끝나지 않았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 네. 벚꽃 축제를 본 적이... 가본 기억이 진짜 거의 없어요. 저는 아니, 벚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 개그. 아 근데 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네. 이제 저 낮에
이제 길거리에서 꽃들이 진짜 예쁘게 피어있다고더라고요. 그 원래 튤립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꽃도 진짜 많이 봤고 운화도 진짜 예뻤고 저희가 진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밖에 나가거든요. 약간 이렇게 오늘같이 도착한 날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래서 왜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본다 보니까 진짜 저는 이게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에이티니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세계 각국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에이티니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또 해외 널리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외국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보고 좋은 거 예쁜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다 에이티니 덕분이지 않나.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감을 많이 이곳저곳 받아서 윤호 씨는 또 춤으로 승화하는 거고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래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노래로 아까, 또 아까 본 노래가 나와서 그런지 약간 형도 한번 봄 노래를 한번 만들어봐요. 봄 봄마다 들을 수 있는. 네. 근데 저희 이제 ATG가 저희가 저 데뷔 앨범이 가을에 나왔죠. 네. 그리고 이번 앨범이 약 겨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봄에 앨범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 넘어가네요. 그죠?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다음 내년 봄을 노려봐야 되나? 그리고 1년 미리 곡을 쓸까요? 아니요. 굳이 봄에 봄 노래를 낼 필요 없죠. 그러면 다음 앨범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앨범에 봄 그렇죠. 노래를 오케이. 아. 여러분 많이 들어주실 거죠? 그러면 그건 이제 윤호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윤호의 파트가 가장 많은 걸로. 어? 아, 자. 윤호 라이트 또 프롬에 또 야 윤호 목소리가 그래서, 아주 좋다는 평이 많아요. 라이트처럼 좋은 느낌이 나는. 저도 그 목소리를 좀 사용해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떻게 노래가 공연을 할 때마다 그 후렴구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아 형이 한번 불러요? 아 제가 부를까요? 네. 뭐, 형이 혹시나 이번에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어 형 이번에 네 이번 투어 한번 불러봐요. 아 부를까요? 제가 아직은 귀찮아 불러요. 아 약간 창피할 것 같아. 아 불러봐요. 아 그러면 유나가 부르고 있으면 내가 그냥 따라서 부를게. 아 내 인이어로 들으면서 오케이. 만족할게. 저 확인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너도 네. 인이어로 들어. 아 we ate pizza and pasta both. 두 개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까르보나라. 야 까르보나라. 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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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토마토. 피자도 진짜 세 개나 먹었어요. 피자 세 판에 파스타 세 종류. 아 윤호 오빠 오늘 셀카들 너무 귀여웠대요. 메이크업 없어서 너무 잘생겼다. 우리 메이크업 저도 없는데 저도 잘생겼어요. 저희는 저도 메이크업 없어요. 저희는 메이크업 없어요. 네 메이크업 없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없는데 제 네. 아 오늘 또 저도 오늘 오랜만에 에이티니 V의 저희 둘이 하는 거라가지고 저도 마지막에 리스본이었죠. 네. 네. 좀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저 이게 안경도 끼고 헤어밴드 옷도 예쁜 거 입었는데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신다고 네. 또 감사합니다. 패션은 어필도 좀 커요. 아 패션이요? 네. 패션은 그렇죠. 약간 자신감입니다. 패션은. 패션 자신감이죠. 네. 그래서 패션은 자신감과 투자. 투자. 네. 미래를 위한 투자. 투자 피자. 오케이. 아 오케이 투자 피자. 요즘에 에이티니 분들이 제가 저번에 브이라이브를 했잖아요. 네. 아 네. 제가 중간에 끼긴 한 건데. 아 그 산이랑 우영이 우영이 우산 네 그 할 때. 네, 저희 요즘에 브이라이브나 뭐 방송으로 보여질 때마다 노래 이어 부르는 게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둘이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해봅시다. 오케이. 갑시다. 하시죠. 괜찮아요? 네. 오케이. 안 내면 이긴 사람 먼저 하는 거야? 안 내면 진 거 말고. 보. 오케이. 뭐지? 봄이 그렇게 늦었냐 멍청. 난 멍청이야.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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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 I wanna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Get it. 이도 되고 키도 돼요. 키.
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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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신에 확실해야 돼요. 흔들어주세요 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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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흔들어주세요 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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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흔들어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흔들어주세요 세 세 어렵다 이거 어렵구나. 어 이거 있는 거 같은데 뭐였지? 날 데리고 가거든. 아 가사가 가사를 모르면 안 돼요 원래. 아 나 존나 났어. 우리 지금 네. 노래 이어 부르기 게임해서 나 네. 지금 목이 마르거든. 네. 저기는 음료수나 물 가져오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냉장고에 있는 거. 오케이. 좋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오케이 다시 다시. 야 이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안 내려진 거 가요 뭐. 오케이 내가 하겠다. 자. 그러면 아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들 너를 사랑한다 했잖아 너를 사랑한다 했잔 잔 너는 지금 뭐해 잤니 에이 잤니라 알았어 아까웠지만 아잔잔실자 짠도 안 돼? 9 8 7 6 5 4잔 어렵다 3, 오 없다 2 예. 뭐요? 뭐 없어요? 뭐 있어요? 잔? 저요 없네. 아니 우지 웃었어. 나 비우셨어. 비우셨어. 네, 야 크를 한 32개 정도 쓰셨거든. 나 비웃으셨어. 짠짠짠짠짠. 너 콜라 마실래? 아니면 저 콜라 마실래. 콜라. 홍준이 형 왜 물이야? 물 색깔이 이상한데? 어, 왜요? 물이야 이거? 통이 초록색인 것 같은데? 그래? 와우, 땡스. 오, 조금 큰 것 같은데 사이즈가? 어, 콜라가 사이즈가 좀 커. 330ml네요. 어, 약간 이제 위로 크네. 짠 없죠? 그쵸? 짠 없죠? 이 정도면 반칙 아니에요? 짠 없죠? 진진자라 진실이 잔 진진자라 진실이 잔 야 그런 노래 어디서 하는 거야? 지금 떠오르는 거 진진자라 진실이 잔 그 태진아 선생님의 이제 진진자라 물인데 우유 맛이 나 에? 아 그러니까 물인데 촉이 뭐라지? 감이 우유 느낌인데? 왜요? 이상한데? 미네랄이 좀 더 많으면 물이 미끄럽대. 아 약간 매끈한 느낌. 나 미국에서 배웠어. 아 나... 게임 너무 잘해. 그러니까 게임 너무 잘해. 아 제가 그 지금 와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평소에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인데 제가 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걸 노래로 승화시키는 아유, 게 맞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서랍에 뭐를 뺀다고 할 때 뭐 빼라는 단어에 그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 옷을 입다가도 막 맞아요. 입는 거에 대해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 그때 그 뭔지 게임 하는데 그 무슨 카드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유성아 나와라 나와라 이야 이거 근데 뭐 무슨 노래야 이랬는데 이게 영어 노래인데 이제 한국어로 약간 발음 느낌이 나와라! 나와라. 그거 한번 불러주면 안 돼? 되게 잘 부르는데? 제발 나와라 예! 나와라요! 나와라! 네! 네 이런 노래 아 맞아요 노래가 아니 그냥 발음이 비슷해서 아, 맞아요 네, 알게 된 노래입니다. 아 진짜 아 혹시 강아지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저는
저는 왜 보통 동물을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조금 강아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파예요. 고양이파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끊임없이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약간 그 저는 저를 케어하기도 좀 바쁜 사람이라 저는 저를 케어하기도 좀 힘들어서 네. 저는 저한테 먼저 이렇게 아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러니까 남 그 고양 애완동물에게 그렇게 생겨줄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하다. 아 그것도 그렇고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못 해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챙겨줄 수 있을 때 챙겨주고 주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고양이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자 할아버지는 아 오늘 봤어요? 아니요 자세히 못 봤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 뭐예요? 할머니요. 어. 아, 또 제가 이런 넌센스 퀴즈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잘해요 아주.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뭐예요? 폭포? 네. 폭포? 네. 폭포? 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폭포? 네. 바로 나와야죠. 뭔데? 나이아가라 폭포. 아 나이아 나이아가라 여 잘하네. 아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What's your favorite song at the moment? 요즘 조나스 브라더? 아 네. 그 제가 추천해준 노래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 노래를 아,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그 뉴욕 투어를 하기 전에 네. 이게 용환 쌤이 이든 쌤이 저에게 밥을 사줬을 때 그 호텔 식당에서 또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노래 검색을 했을 때 나왔던 노래.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 노래 좋아요.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저번 주인가 빌보드 1등이었어요 그 노래가. 그리고 아 맞다 형 제가 네네. 새끼손가락에 네. 발랐던 게 다 지워졌구나. 아 자랐어요. 아 맞아요 저도 좀 잘하고 있어요. 네. 거의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이번 유럽 투어 때 아세톤을 안 가져왔어요. 투톤? 덮어? 네. 나 한 번 덮어본 적 없는데 제가 이거를 아세톤에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구해가지고 또 조만간 다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 브리티시 영국에서 기자님께서 인터뷰 기자님께서 네. 주신 색깔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아, 맞아요. 폴리시드맨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제 외국에 나왔을 때 많은 이제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그 얼루어 기자님도 그렇고 네. 이제 그 매니큐어를 준비해 주셨어요. 매니큐어를 선물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바라고 있습니다. 윤호 씨 유럽 투어 중 코코밥에 춤을 출 건가요? 아 저희가 투어마다 어떤 것을 할지 저희도 맞아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면 그 당일날 진짜 그 뭐지 질문 같은 받아요. 경우는 당일날에서 제가 어제 보이프렌드를 불렀는데 가사를 까먹었어요 중간에. 아 맞아요. 그 I can be a gentleman 해야 되는데 I can be a boyfriend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다시 불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이프렌드 그것도 좀 추억에 담긴 노래죠. 아, 보이프렌드 진짜 추억이에요. 그 보이프렌드의 추억을 좀 얘기하면 이제 제가 혼자서 연습할 시절이었죠. 저는 이제 언제 볼지 모르는 아, 맞습니다. 혼자만의 월평을 위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예, 예, 유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제가 저랑 이든 형이랑 둘이서 동고동락할 시절 막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든 형을 진짜 너무 무서워할 때 이든 형이 야 너 그렇게 혼자 자꾸 연습하면 안 되니까 네. 뭐라도 해봐라. 그러니까 뭐 곡 만드는 것만 하지 말고 뭐 노래를 편곡해서 뭐 연습을 해봐. 연습을 좀 해봐라. 그래서 놀쳤다. 그때 제가 이제 18살, 17살이었으니까 거의 나이에 맞는 상콤한 저스틴 비버의 보이프렌드. 보이프렌드를 네. 준비해보자.
좀 이렇게 여심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보이프렌드를 혼자서 막 편곡을 했어요. 막 앞에 1절 랩 쓰고 후렴에 제가 노래 막 연습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근데 딱 그 시점에 편곡이 딱 끝난 시점에 윤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윤호가 들어왔는데 윤호가 보컬이잖아요. 노래를 또 그 음역대 노래를 또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호야 너 나 이거 나랑 같이 해볼래? 그래서 어디에 쓰는데요? 몰라 언제 할지 모르는 월평을 위해서 아, 맞아요. 준비해보자 이래가지고 아 진짜 영상 찍으려고 저랑 윤호랑 제가 1절에 랩을 하고 윤호가 후렴을 부르고 막 하면서 이렇게 녹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연습했던 맞아요 처음 했던 걸 네.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때 그거에 되게 뭔가 하고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윤호가 이제 제가 혼자 오래 있다가 윤호가 들어오니까 어 사람이다 이러면서 와 내 또래 사람이다 아, 이러면서 또 홍중이 형이 암스테르담 무대에서 그걸 했을 때 제가 느낌도 이상하더라고. 맞아요. 진짜 데뷔해서 이 노래를 맞아요. 저희 중에 한 명이 부를 줄 몰랐네요. 3년이 지났잖아요 그게 벌써 3년 좀 넘어 3-4년이 됐으니까 이제 아 그렇네요. 갑자기 추억여행 지금 5만명이 보고 계십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혹시 그 이제 일어나 이제 한글 댓글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 보니까 네. 지금 좀 슬슬 이제 일어나시는 거 같아요. 이제 등교하시면서 친구분들과 같이 모시고 또 출근하시면서 이제 동료분들께 전화해가지고 어 우리 홍중이랑 윤호가 V앱을 한다 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라 이러고서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게 저희가 또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네. 홍중이하고 윤호에게 물어보는 시간은 이렇게 매일 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또 필요하시면 또 이제 Q&A를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막 남겨주시고 또 이제 our 또 인터내셔널 ATV 분들 또 우리 네, 또 맞습니다. 이제 주무시기 전에 보시는 시간대도 있을 거고 낮에 또 보시는 시간대도 있을 텐데 또 주무시기 전에 보시면 또 이제 친구들 전화했고 아 형 지금 랩 연습하면 안 돼요. 아, hey your friend 자기 전에 우리 홍준이와 윤호에게 질문을 하나씩 남겨봐라 궁금한 게 있으면 매일 오는 기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질문 남겨주시고 또 이제 딱 질문 딱 대답 들으시고 주무시면 또 잠이 또 그렇게 잘 온다 그러네요 또 아이고. 또 이렇게 네 설레서 못 주무실 수 있는 또 질문도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지 이게? 하여튼 네 여기는 일요일이래요. 네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 아! 한국 일요일이구나. 네. 그래서 아니, 여기도 지금, 일요일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늦잠 주무시고 아, 많이 쉬실 그렇네. 때 네. 지금 다 주무셔야 될 때 내가 우리가 이거 켜버렸네. 아 좀 한창 이제 쉬셔야 될 텐데 아, 저희가 그러면 친구분들 전화해서 깨우세요. 이 아침형 인간이든 일요일에 회사 출근시킨 우리 홍중이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혹시 이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출근 준비하셨다면 저 잠깐만 멈춰보세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네. 홍중아 헤어밴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미 설레서 못 주무세요. 아 그래도 꿈에 저희가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지실 거죠. 꿈에 제가 찾아가서 찾아가서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쪽잠이라고 하죠? 네, 쪽잠. 비행기에서라도 아니면은 차에서 아, 앉아서 네. 잘 때쯤이면 네네. 제가 꿈을 꿔요. 그러니까 진짜요? 누워서 자면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잠깐 좋을 때 제가 꿈을 꿀 때마다 진짜 가끔씩 멤버들도 나와. 멤버들이 잘 많이 나오고. 나도 뭐예요? 홍준이 형이 좀 빈도가 높긴 해. 아, 진짜요? 그러니까 멤버가 오래 있었던 멤버일수록 그런 빈도가 크긴 해요. 꿈에 진짜요? 가 요즘 같이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닌가. 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요. 최근에 홍준 형이랑 매니저님 포함해서 형이랑 민기랑 제 친척 형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했을 아 진짜로 꿈에서 친척 형들이랑 네. 그 어묵과 우동을 파는 그 일식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 진짜로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게 먹고 나서 연습실까지 걸어가는 그런 꿈도 아 그 우리 연습실 옆에 있는 그 네, 일식집 아 아 아민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아 또 이제 나왔잖아요 그저께 로그에 아민을 만나는 맞아요 약간 범상치 않으셨던 분이
브런치 카페 오셨었죠. 그게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기분이 애매한 오묘한 게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매니저님께서 어? 저분 아 아미네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과장님도 발음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메인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도 알았던 게 이제 노래가 캐롤라인이라는 노래가 너무 유명했으니까 봤는데 맞는 거 같은데요? 이러고서 인터넷 쳐봤는데 맞는 거예요. 그럼 맞네. 근데 이제 또 식사를 오셨는데 있어. 저희가 또 이게 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혹시 실례가 될까봐 저희는 그냥 나갔어요. 먼저 나왔죠. 네. 먼저 나가서 이제 사진 막 찍으러 다니고 거기 보신 것처럼 저희 작년에 갔던 이제 그때 돌고 네. 이제 저희가 차로 다시 차를 식당 쪽에 주차를 해놔가지고 차로 다시 가는 길에 아미네가 딱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좀 네. 컸어요. 그리고 저희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 막 한국 온다고 이제 페스티벌 있어서 온다고 하면서 되게 막 반가워 해주셔가지고 흔쾌히 사진도 네. 같이 찍어주셔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 막 매니저님한테 연락하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네 진짜 저 기분이 좋았죠. 아 모로코에 오라고. 어 좋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네. 트레저를 찾으러 모로코 또 추억의 모로코죠. 저희 또 가면 네, 약간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내년에 다시? 아 우리 10월에 다시. 이제 LA 미국 연수기 때처럼 그럼 8월에 가야 되나? 네. 이번에 8월에 그렇네요. 가서 저 그 뭐지 피자를 이미 먹었습니다. 저희가 맛있더라고요. 네, 이미 피자를 맛있게 먹고 왔어요. 제일 좋아하는 빙수 맛이 뭐예요, 홍중이요? 빙수 맛이요? 저 요거트 빙수 거기 빙수 있잖아요. 그 알죠? 그 눈 아 뭔지 알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눈 빙수. 아, 네네네. 눈빙수. 네. 거기에 이제 네. 그 눈빙. 눈빙. 눈빙 거기에 이제 그 있어요. 그 블루베리랑 여러 베리베리 이렇게 베리들 섞여 있는 그 빙수가 있는데 거기에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빙수였나? 블루베리랑 막 스트로베리랑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트 빙수 되게 좋아해요. 뭔 빙수 제일 좋아해요? 저는 초코 좋아하고 뭐 그 눈빙의 인절미 빙수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요. 메론 빙수도 좋아하고 과일 빙수도 좋아하고 딸기 빙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커피 빙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요. 네. 이제 또 곧 빙수를 먹을 시즌이 오네요. 그러면 이제 봄 노래 끝나고 여름 노래도 한번 만들어 봐요. 아 그럴까요? 겨울에. 아 겨울. 아 근데 실제로 제가 이번 겨울에 여름 노래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아 진짜 어땠어요? 형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름 노래가.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작업실에서 만들잖아요. 겨울에 이제 오히려 히터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니까 오히려 덥단 말이에요 작업실은. 네. 오히려 잘 나오던데요? 아 진짜. 아, 들려주고 싶네 지금 막.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컴백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아, 그 곡도 이제. 거의 저의 맥북 안에 외장하드 안에 조용히 넣어놨습니다.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뭔데요? 예, 보통 곡을 쓰다가 보면 네. 뭐 진짜 형도 몇 번 계절 노래를 한번 만들려고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면서 곡을 쓰는지 예를 들어 뭐 여름이면 바다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 그런 생각을 하거나 보통 곡을 쓸 때 저는 근데 솔직히 저희 팀의 컨셉을 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이제 영화 사랑 영화나 뭐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여름 계절 노래보다 약간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노래, 눈 오는 날 듣고 싶은 노래, 햇빛 쨍쨍한 날 듣고 싶은 노래 약간 조금 더 네. 이제 폭이 네. 네. 세분화해서 좀 더 네. 디테일하다.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상황이다. 연인과 듣고 싶은 노래
혹은 비 오는 날 헤어진 연인과 듣고 싶은 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팀 컨셉이 정해지고 저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끼리 얘기가 끝난 이후로는 이제 그거에 맞추죠. 그 여름에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뭐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에이티즈가 또 이제 에이틴이 분들과 네, 같이 나아가고 항해를 하고 또 보물을 찾아 나가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뭐 바다 위에서 에이틴이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래, 예를 들어 해적왕 같이 뭐 그런 걸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여름 밤에 또 이제 에이틴이와 같이 들으면서 이제 이 그 여정을 축하할 수 있는 노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들은 이제 저의 외장하드와 이든 쌤의 외장하드. 저 개인적으로 네. 계절 노래를 만드는 게 네.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그렇게 뭔가의 그 주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 이 노래를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만들다 보면 네.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감정이 겨울에 느껴졌는데 또 다른 분들은 겨울에 다른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른 감정을 느끼셔도 제가 느낀 감정으로 표현한 곡을 이입했을 때 공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절마다 이렇게 차트에 올라오는 노래들을 보면 네. 그 곡을 만드신 곡자분들이나 아티스트분들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진짜. 네네. 그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맞아요. 수 있는 노래가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노래로 이미지를 기억하잖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진짜 중요,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래서 제가 봄에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봄이 좋냐? 봄이 그렇게나 좋냐? 아 진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원래 봄 하면 네. 봄 노래는 잘 버스커버스커 아 선배님의 그쵸 또 버스커버스커 랜딩 노래 정말 좋고 겨울 하면 또 이제 요즘에 자이언티 선배님과 이문세 선배님의 아 저는 아 눈 네 눈이랑 아 맞아요 진짜 네 윤호가 많이 들었죠 윤호 또 버스커버스커 선배님 노래도 되게 많이 알잖아요 아, 네. 저는 네 워낙 그 버스커버스커 선배님이 나오셨을 때부터 좋아를 해가지고 맞아요 노래 너무 챙겨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또 최근에 노래 나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엄청 좋았는데 은주 형도 한번 네 진짜 계절에 한번 생각나는 노래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하게 생각된다 네 윤호 씨는 좋아하는 아티스트 뭐 영감을 받는 아티스트나 네 뭐 춤이나 네 노래나 이런 거를 어디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저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제 보이스톤에 쪽 예전에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뭐 브루노 마스님이라든지 마룬 파이브 선배님 아 맞아 맞아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의 선배님 네. 좋아했다가 약간 락 성향이 있는 네. 장르를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제가 에드 시런 선생님도 되게 좋더라고요.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 아 헬로 에드 시런. 제가 원래 그 기타 기반의 노래도 좀 좋아해서 네, 좋아서 그래서 톤도 맞아요. 조금은 좀 진짜 감미로운 에드 시런 선생님 노래를 많이 듣고 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르나 그 댄서에 상관없이 그냥 안무 영상 올라오면 자주 봐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미국 가서도 또 윤호가 또 네? 다양한 이제 그 저희 수업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다양한 아 이제 안무가 선생님들께서 또 역시 미국을 가니까 또 윤호 또 딱 꼭 집어서 윤호를 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네. 요즘에 진짜 우리 멤버들도 네. 생각하는 작년 미국 연수기보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모든 멤버들이 다 맞아요. 엄청 향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진짜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보고 듣고 움직여야 맛보고 즐기고 네 맛보고 즐기고 네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자 아 어떤 멤버가 너의 롤 모델이냐고 네
멤버 중에요? 네, 어떤 멤버가 너의 롤모델이냐고. 아, 너무 자꾸 치면. 어떤 멤버가 너의 롤모델이냐고. 우리 에이티즈 중에. 네, 에이티즈 중에 어떤 멤버가 너의 롤모델이냐고. 롤모델? 네. 어떤 멤버가 너의 롤모델이냐고. 아, 어떤 멤버가 롤모델이냐고. 홍중형이죠. 아, 네, 그렇답니다. 아, 또, 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또 그래서 너무 고맙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봐요, 저 봐요. 아, 뭐야, 당황하네. 저 봐봐요. 홍중형이죠, 홍중형이죠. 아, 진짜. 아 진짜 홍중이 형이에요. 아 진짜 저는 사실 멤버들도 각각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라고는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보면. 맞아요. 거의 네. 뭐 그쵸. 아니 저희 여덟 명이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네. 이제 성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장빛을 좋아하고요. 완전 수트 느낌의 그런 느낌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것저것 다 입어서 저 같은 진짜 잘 모르겠고 윤호 같은 경우도 되게 단정한 듯 하면서 요즘에 조금 이제 스트릿에도 좀 관심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다 달라가지고 근데 진짜 멤버들의 매력이랑 네. 그 성격이랑 맞아요. 그런 게 다 가지각색이고 맞아요. 또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자기 스타일과 그런 거를 멤버들이 서로 존중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본인의 롤모델은 본인이다. 네, 그렇죠. 멋있습니다. 전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네. 자기 저는 이 에이티즈가 여덟 가지의 색깔이 모여서 한 색깔을 만들어낸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또 여기 댓글에 또 이제 홍중 군에게 네. 섹시하게 단추를 풀어달라고 아, 이제 섹시하게 단추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네, 이건 단추 아니에요, 지퍼예요. 네, 아주 섹시하게 단추. 아 여기가 죄송한데 여기 지퍼여가지고 섹시하게 단추를 좀 풀었습니다. 네, 아 단추를 아, 저는 단추 있었으면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아, 네, 섹시하게 단추를 좀 풀어드렸고요. 자, 네, 아이고, 뭐. 야, 야, 자, 아 윤호 씨 혹시 지금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 봄이 그렇게 중독됐다, 중독됐다. 멍청이들아, 자 윤호 목소리가 엄청 멋있고, 아 이 질문 넘어갈 수가 없네요. 윤호 목소리가 엄청 멋있고 또. 점점점 랩 점점점 랩을 할 수 있어 요 랩 야 아 윤호 씨가 한번 시도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아 맞아요. 한번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홍중이 형이 그때 네. 잠깐 네 뒤에 마이크를 넘겼을 때 저는 했거든요 제대로. 네. 근데 네. 앞에 넘겼을 때 제가 당황해가지고 가사를 절었어요. 아 맞아. 그래서 홍중이 제가 앞에 넘겼을 때 어 존나 안 돼 해서 다시 홍중이 형 제가 다시 불렀는데 한번 다시 해주시세요. 알겠어. 모든 게 날 괴롭힐 때 모든 게 날 괴롭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있어. 그냥 아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게 이 자리 계속 지킬게 이 자리 계속 지킬게 쓰러져도 내 깨기 아 쓰러져도 내 깨기 될 수 있게 조금 지났어 구름 다시 적을 때 행복이란 두 글자로 모든 말이 정리되게 맞는 아 맞아요. 네. 아 윤호가 사실 너 랩을 되게 잘해요. 아니요 저도 랩 잘 못합니다. 윤호가 원래 그 옛날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요 그 운전하다 건널 봤는데 사고가 날 보냈어. 네 아 좋아요. 저는 되게 아 제가 오디션 때 랩까지 본 적 있어요. 맞아요 했었어요. 랩을 했었죠. 근데 그거 나왔잖아요. 그 V앱인가 어디서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 했었어요. 우리 뮤비 비하인드 운전하다 하늘 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이게 노래방 그걸로 이걸 해주셨잖아요. 편지 운전하다 하늘 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좋아 바람 불이 꺼서 너에게 난 꼬였고 그 S라인 내는 자스트 끌려 나도 모르게 침을 한다 흘려 오해하지만 나는 성물하냐 사랑하는 게 하는 거 본능이야 우연인지 운명인지 나는 너의 앞에 왔어. 예. 아 좋아요. 아 아주 창피하네. 아 메인 래퍼 윤호라고. 아 아닙니다. 역시 메인 래퍼. 저는 처음에 원래 왜냐면 제가 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거리낌이 없었다가 네. 지금 아예 노래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향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또 아, 또 준비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앨범 때 이제 제국이 신인다면 이제 윤우 씨 랩으로 데뷔하실 텐데. 아, 빨리 형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아, 좋아요. 항상이죠. 저 이제 제가 곡을 쓰기 제가 저의 곡에는 이제 From 때는 조금 정상적인 파트 배분이었다면 From 진짜 From 제가 그 원래 그 아, 그 또 그 친구 이름을 언급하기 또 애매하지만 네. 아, 애매할 건 없죠. 애매할 건 없는데 이제 우리 KK 펠라즈 시절에 아홉 명이 있었을 때 아주 제가 파트 배분에 칼같이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그걸 초로 세우면 똑같을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준영이가 이제 하면서 제가 그 원래 제가 썼던 그 랩을 네. 다시 하게 되면서 이제 제 파트가 좀 많아진 건데 이제 좀 정상적으로 배분했다면 이제 다음에 공개될 곡에서는 이제 윤호가 랩을 하고 민기가 보컬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또 뭐냐 저는 저음역대 노래를 맡을 거고요. 이제 민기 정도의 톤을 할 생각, 네,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영이도 저음에 보컬을 부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종호도 고음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산이가 또 산이는 이제 그 아 산이 취임새할 거야. 오, 네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화가 또 랩을 할 거예요. 아, 성화 형. 네, 본인이 하이톤이시고요. 아, 제가 하이톤인가요? 로우톤 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네. I'm turning monster, somebody monster. 그리고 중요한 건 여상이가 이번에는 그 인트로 요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 엔딩 요정을 할 거예요. 엔딩 요정. 네. 그리고서 이제. 네 그렇게 네, 걱정하시겠는데? 네, 아 장난이고요. 네 하여튼 그 장난이고요. 좀 아니 그래도 홍준이 형이 곡을 쓴다면은 형 마음 하면 되죠. 아 그렇지만 마음대로 하면 되죠. 네, 아 제가 저도 저의 곡을 그렇게 하고 싶진 않네요. 아. 네, 하여튼 재밌었고 또 아 맞다 아까 제가 본 질문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네. 이제 피스 제 생각에는 이제 일어나셔서 피곤하셔서 그런지. 외국에 계셔가 이제 지금 저희랑 비슷한 시간대에 살고 계셔서 예 졸려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보다가 잠들 것 같다고 깨워달라고. 맞아요? 그럼 윤호 씨부터 한번 깨워주실래요? 안 일어나. 잠시만. 뭐야? 네, 예 해주세요. 네. 안 일어나면 윤호 삐질 거야. 나도 삐질 거야 윤호야 자꾸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네. 아 충분히 일어나신 것 같은데요? 아 일어나신 것 같네요. 네. 아 저 이거 카메라 일부러 준비했어요. 우리 VF 하는 거 찍으려고. 자 에이티니 지금 다 같이 V. 자 제가 A 하면 에이티니가 티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A 티니. 아주 좋다. 아주. 형 자, 제가. 네. 항상 A, 틴이라 할 때 네. 제가 생각할 건데요. 네. 제 의견을 한번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A가 A 하다 보면은 A가 가끔 짧아서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A티즈 하면은 A티니가 A티니. 아,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부터 그렇게 해야죠. 어, 네. 야, A티니는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저희가 A티니, A티즈 하면 여러분이 A티니 하는 거예요. 자, 아 근데 서로를 불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그럼 우리가 A티니 하면 에이티즈 하는 걸로 오케이. 어 나쁘지 않다. 좋죠. 자 그러면 이제 할게요. 에이 지금 여러분 지금 소리 여기까지 안 들리면 저 삐져요. 저도 잘 거예요. 알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에이티니 에이티즈. 잘 오케이. 아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여러분 사진 확인하세요. 잘 나왔죠. 저희밖에 안 나왔죠. 잘 나왔죠. 맞아요 여러분. 갑자기 카메라를 든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이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 VF 할 때. 아... 이것도 추억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다시 언제 이탈리아에 와서 또 이렇게 VF을 할 때쯤 다시 추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아 에이티니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에이티니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에이티니 분들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아 진짜요. 아 댓글로 또 에이티즈 많이 해주셨네요. 이노
그리고 아 윤호 씨의 웃음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또 있네요. 윤호의 스마일이 예쁘다고. 아, 네. 홍중 씨의 에미넴 선생님 랩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요. 아 에미넴 선생님이요. 에미넴 선생님 또 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Let's go, little, it's not ready. Oh, spaghetti. Mom's spaghetti. It's nervous, but I'm the service. 네, 아 제가 한때 에미넴 선배님이 진짜 푹 빠져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저도 맞아요. 연습생 때 좀 많이 들었죠. 맞아요. 저 때문에 많이 들었나요? 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진짜 좋아했었어요 에미넴 선생님의. 제가 좋아한 3대 선생님이 있거든요. 아 마이크 잭슨 선생님. 첫 번째 마이크 잭슨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에미넴 선생님. 그리고 캔딩 라마 선생님 맞습니다. 네. 아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선생님은 아니고 네. 누나가 또 한 분 계시죠. 아, 네, 카메오 누나. 저 한 살 차이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그러면은 에미넴 형이라고 해줄 수 없어요? 아, 약간 애매해요. 너무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이시죠. 너무 선배님이세요. 아, 네, 데뷔 연도가 너무 진짜 대선배님이시죠. 네. 그래서 한 번 꼭 만나 뵙고 싶네요, 진짜. 진짜. 이 윤호 선생님 아 윤호 선생님이래. 아 네네. 윤호는 누구를 되게 동경한 아 그러니까 마룬 파이브 선배님 말하셨고 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그리고 브루노 마스 선생님. 네 선생님 동경한. 이제 댄스 춤 쪽으로는 예, 카이 선생님. 아 네. 윤호 선생님. 선배님으로 가죠. 아, 선배님. 네. 네 또 대선배. 아 그렇죠 대선배님이죠. 그리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아 진짜. 연예인 분이 아티스트 분이 계신다면. 근데 뭐 해외 등 네, 정말 우연. 예 우연일지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 이름도 네, 같지만 아. 진짜 윤호연 선배님 되게 존경하는 아, 롤모델입니다. 나중에 한 번 꼭 진짜 네, 윤호연 선배님 진짜 그 모범 맞아요. 그 다방이시잖아요 진짜 연예계에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 한 번 만나 뵙고 싶다. 어, 네 저도 한 번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진짜. 아 치약 먹방 기억하세요? 어 치약 먹방이요? 치약 먹방? 저희가 치약 먹방을 한 적 있나요? 치약 먹었어요? 아니요. 치약을 먹. 이 이탈리아어 제가 아까 배웠거든요. 네. 고마워요. 그레치에 그레치아 그레치아 그라치아 그라치아 그레치아 그라지아 이게 지 발음이 나야 된다 그러는데. 시시 아 치 치였던 것 같아요. 그레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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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도 있었어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 여기 있네요. 그레치아 그레시아스. 아 콜드플레이 좋아하세요? 아 콜드플레이도 되게 좋아해요. 콜드플레이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해요. 어? 성화가 전화할 거야. 임무 준비됐니? 네? 아 갑자기 전화한다고요? 아 전에 제가 성화 아 형이 그, 전화를 할 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 물건 한번 사서 박수 치라고 했는데 그 난 그걸 진짜로 할 줄 몰랐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에이틴이 네. 에이틴이 사랑해요 하고 싶었는데 이게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화 형 반은 어딨지? 아, 우리가 연극으로 전화를 할까? 성화 형 반응 어딨지 알아요? 잠깐만 너 아, 하고 있어 봐. 그 옆방 음악이었지? 어 옆방 아 옆방 옆방? 네 옆방? 네 한방 옆방 네. 네 앞으로 뒤로? 아 앞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네 빠른 방? 네 오케이 전방 전방 전방? 네 오케이 네 윤호의 룩방 윤호 씨 혼자서 좀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몇 시예요? 여기는 지금 12시 54분 1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1시가 됐어요? 브이라이브? 예? 아니야 우리 한 40분밖에 안 했을걸? 형 지금 12시 54분인데요? 아 그래? 우리 54분이나 했어? 와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어, 우리 하자. 와 진짜 빨리 가네 시간. 이제... 형 어디 가네요? 아? 홍중이 형이 송하 형의 방번호를 알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과 하트가 뭔가요? 윤호 오빠의 눈이 별처럼 아름다워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별인 거 아시죠? 아, 제가 좋아하는 색이요. 저는 검정색도 좋아하고 하얀색도 좋아하고 컬러풀한 색깔은 다 좋아합니다. 아, 저 아, 괜찮습니다. 네, 저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저희는 당하지 않습니다. 네, 다 알아냈어요? 네, 저희는 당하지 않습니다. 아, 저 마이클 잭슨 선배님 노래 중에 빌리진 제일 좋아해요. 빌리진 not my lover. 뭐, 아 여기 한박사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문 열리고. 잠깐만, 전화가 안 가네. 아. 제가 좋아하는 향기는 이불 향입니다. 집 냄새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ATM과 ATG의 개화의 장입니다. 스피커폰 안 되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성화 씨께서 전화를 주신다 그랬는데 전화를 주지 않아서 저희가 역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아,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 실망이 있네요. 네. 여상 씨. 네. 여상 씨? 네. 예, 여상 씨. 여상 씨, 여상 씨가 별로 대신에 우리 브이라이브에 잠깐 초대 좀 할게요. 네. 아, 벌은 아니고 벌은, 선물이죠. 네, 선물이죠. 아, 그러니까 벌보다는 이제 성화 형이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여상 씨가 출연하는 걸로 할게요. 아, 좋으신가요? 잠시만요. 네, 그럼 좀 크게 소리가 안 되나? 자, 여보세요? 네, 여상 씨. 우리 에이티니 분들께 인사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리나? 에이티니 안녕하세요. 저 여상이에요. 아, 네, 좋아요. 에이티니 분들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들립니다. 네, 여상 씨. 그 아, 여상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아, 제가 더 사랑해요, 에이티니. 아, 제가 더 사랑한다고 에이티니가. 아, 잘 들린다고. 진짜 잘 들린대요. 잘 들려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네, 혹시 지금 자고 있는 성화 씨께 음성 메시지 한 번만 남겨 주세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성화 씨께. 아니, 아니,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네네, 아, 깨우지 마세요, 네. 그래서 피곤하니까, 네. 그, 옆에 있는 성화 씨께 우리 에이티니를 통해서 영상, 아, 음성 메시지 한번 남길게요. 어, 여상 씨? 네, 음성 메시지 남겨주시면 돼요. 네네네. 아니요, 성화 씨에게. 네, 에이티니 분들이 들어주실 거예요. 네, 네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성화 형에게 점점점. 성화 형 방송을 깬 것 같은데요? 아, 성화 씨 깨셨어요? 아, 그럼 이만 끊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했습니다, 여상 씨. 성화 형이 잠 깼으면 됐어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아 다시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사랑해요, 에이티니. 네, 사랑한대요, 에이티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아련하게 들린대. 아이고.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네, 아. 아주. 네, 오늘 또 여상이가 함께한 저희 홍브이라이브였습니다. 아, 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자. 아, 좋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는 브이라이브. 지금 이제 한국 시각으로 아침 8시가 돼가고 있죠? 이제 아침을 드실 시간이네요. 제가 네. 조금은 네, 저같이 이제 조금 잠을 더 많이 자는 분들 위해서 네네. 호텔 조식 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6시에서 보통 10시까지 들어요. 그렇죠. 한 10시 정도까지 하죠. 이제 6시면 7시부터 11시라든지. 아, 좀 이 정도? 11시까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11시까지? 네. 네. 그러면 꼭 한번 호텔 관계자분들은 듣고 계시다면 한번 들어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로. 네. 그리고요. 자. 아. 그리고요. 네. 재밌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대답해드립니다. 아, 마룬 5 노래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Sugar, yes please, 너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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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아, 아주 설탕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좋아요.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아우,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그 지금. 아, 메들리로 가시네요. 아, 좋아요. 그 뭐지? 지금 레벨이 7이신 우리 이제 에이티니 분께서 저희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어떤 힌트죠? 그럴 때는 점심을 노리시라고. 조식을 못 먹었으면. 네, 제가 진짜 한번 조식 시간을 놓친 적 있거든요. 제가 10시 반까지 아니었어요. 근데 10시까지라고 하셔서. 사과머리가 되나? 사과머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과머리? 이게 사과머리예요? 아아 둘 이거 뭐예요? 아 알았어. 아 네, 사과머리 시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맞아요? 네? 이탈리아 아까 배운 거? 어? 어? 맞나? 맞는 거 같은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아 윤호! 새로운 별명을 획득하셨습니다. 형광등 윤호! 네, 윤호가 웃으면 세상이 빛나시네. 네, 제가 조명 비춰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아 형광등 윤호. 아 자 조명 끌게요. 네, 형광등 윤호. 아 좋아요. 형광등 윤호가 웃으면 세상이 밝아진다고. 아 가장 좋아하는 밴드. 저는 데일밴드. 아 그렇구나. 저는 헤어밴드 좋아합니다. 오늘 일요일이었군요. 네, 아, 맞네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아, 저희 말장난 잘하죠. 저희 저 진짜 말장난 잘해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이 두 달 어떻게 기다려 했는데 벌써 4월도 쭉쭉 지나갔다고.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투어 하다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아, 진짜 너무 빨라요, 진짜 시간이.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 아, 근데 또 이제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빠른 듯 하면서 또 이제 한국에서의 그 생활을 생각하면 또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느린데 빠르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에이티니 분도 아실 거예요. 느린데 빠른 느낌입니다, 지금 되게. 근데 하루하루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요즘 따라 요즘 들어서 하루하루 더 재밌고, 그리고 뭔가 빨리 더 그것도 기대돼요. 네, 컴백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진짜 컴백까지 네.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컴백을 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거죠, 그거죠. 네, 제 말이 시간도 그거예요. 또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죠, 제 말이 그거예요. 잠깐만요, 이 V앱 카메라가 충전이 필요하대요. 네, 배터리가 없더라고. 네. 자. 그래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요. 됐다. 충전되나? 이러면 된다? 충전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우리 에이티니 여러분도 네. 또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제 소식이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투어 중간중간에 제가 또 포스터를 아... 또 조금씩 네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또 돼요 네 그렇게 그게 딱 여기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아, 좋았습니다 아 맞아요 네. 좋아요 네. 네, 뭐 포스터일 수도 있고 포스트잇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네 뭐 뭐 그 그 과자 그거 있잖아요 포스트 네 포스트 아, 네. 포스트 아 자 뭐 뭐지 아 다음 달 일본 그쵸 다음 달에 저희가 또 K-콘을 가죠 아 그것도 이제 K-콘에서 또 기대하셔 아 모르겠습니다 네 아 자 오늘 사실 여러분과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밤거리를 좀 보여주면서 아, 라이브 맞아요. 하려고 했는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네. 제가 또 그래서 조만간 혹시나 네. 진짜 바로 앞에 근방일 때 여러분께 예쁜 거 보여드릴 수 있으면 언제든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 ATD 분들 이건 스포도 아니고 스포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라고. 찝찝하실 수도 있어요. 아, 얘도 우리 얘도 해외인 플레이하네요. 윤호 씨 오늘. 네. 홍진은 왜 이렇게 귀여운 건지 해명을 또 해달라고. 해명. 형부터 한번 해명해 주겠어요. 저 이거 왜 귀여운지. 이 죄송한데 진짜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제 유전이라 가지고 제 어머니 아버님께 물려받은 귀염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깨명해 주시죠. 저 원래 얼굴 이거예요. 아, 원래 그 얼굴인데 무대 때 숨기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표정을 항상 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보조기가 생길려나 말려. 아, 너, 너. Finger hearts for 18. 네, 손가락 같은. Finger heart. 그럼 하트가 세 개. 아 눈도 하트였어 방금 다섯 개였어. 오케이. 반짝반짝. 아 It's my birthday. Can you wish me a happy birthday? Wow.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 birthday 18이 Happy birthday to you Woo!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태어나줬어 너무 감사합니다 18이 네. 아 지금 나오는 게 두 번째 리얼리티잖아요 첫 리얼리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조금 뭔가 멤버들과의 그때도 그때지만 지금 뭔가 더욱더 잘 맞는 뭔가 더 잘 맞는 그런 느낌이고 뭔가 더 재미난 걸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끼리 조금 더 말이 없어도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제 통하는 게 많아요 아 맞아요 게임 같은 걸 하거나 이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데뷔를 위한 뭔가 그런 거였다면 사실 그때는 이제 에이티니 분들과도 이렇게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라 뭔가 하나하나의 불안함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좀 하면서 우리 에이티니 분들에게 이런 모습도 더 보여드리고 싶고 저런 모습도 더 보여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냥 우리가 지내는 모습도 에이티니 분들이 궁금해
해주셨을 테니까 그냥 진짜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뭔가 에이틴이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찍었던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작전명 에이티즈라는 리얼리티를 저희가 에이티즈로 데뷔를 하고 나서 리얼리티가 나왔으면 또 어떤 느낌이었을지 좀 달랐겠죠? 그러시네요. 근데 작전명 에이티니가 있고 에이티즈, 제조명 에이티니 어 다음 리얼리티는 에이티니와 같이 하는 작전명 에이티니 네. 하여튼 작전명 에이티즈를 하면서 저희가 미니팬 미팅도 하고 네.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이 앞에서 무대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게 저희가 데뷔를 하고 뭔가 퍼포먼스 돌이 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저도 그때 물구나무를 시켰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갑자기요? 제가 지금 머리가 번뜩했거든요. 이게 돌리면 돌아가나 얘가? 아, 또 같이 돌아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물구나무를 못하거든요. 물구나무 할 수 있어요? 저요? 아 네 친구가 네. 푹신푹신해 다치면 안 돼.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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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스리라고 그렇게 올라와? 왜 그렇게 올라와? 괜찮아요. 윤호 씨, 에이티님들 걱정하시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윤호 씨, 네? 봐봐요. 에이티님들 지금 다 걱정하고 계세요. 아,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 봐봐요, 지금 윤호, 윤호 여기 지금 다들 눈물. 아, 이게 침대가 너무 푹신해가지고. 윤호, please be careful. 중심이 안 맞. 중심이 안 잡혀. Are you okay? I'm okay. You know. Be careful. 윤호야 괜찮아요? 다친 거 아니에요? 아,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에이티니, 윤호가 에이티니 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뭔가 내 잘못 같은데 내가 괜히 시켜가지고. 아, 이게 네. 너무 신경 푹신푹신해가지고. 조심해 주세요. 에이티 넘어가면 우리 하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진짜 할 수 있었는데 침대가 너무 그냥 앞으로는 이런 거 시도하지 않도록. 아, 저 당황했습니다. 우리 ATD 분들이 걱정하니까. 네, 그럼 ATD 분들 저희에게 보고 싶은 다른 모습들을 또 써주시면 제가. 혹시 멍드실 것 같나요? 아니 멍드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유노, 유노 혼나야 돼. 유노 이놈. 야, 윤호 다치지 마. 다치지 마. 자, 또 읽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읽으세요. 오,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놈이라니. 형이가 그랬어요? 아, 네, 이놈, 유노, 이놈. 자, 그리고 아, 또 이렇게 뭐야? 타임이네요. 지금 한 시간이 넘어갔죠? 나이 타임입니다. 요청이 들어왔어요. 뭔데요? DJ 호공이 보고 싶다는 요청이. 아, 오랜만이네요. 네, 아, 갑시다. DJ 호공 어디 있나요? 어, 여기 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DJ 홍. 보조 DJ. You know 홍중 DJ. Yeah, check it out. Yeah, 오늘은 아침부터 시작된 이제 한국 시각으로 아침, 또 여기 시각으로 밤. 네, 또 시작된. 아까 봤는데 싱가포르 시각으로는 7시라고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시작된 홍의 Live DJ. 네, 오늘의 추천곡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천해드립니다. 10cm의 봄이 좋냐.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봄꽃이 그렇게도 예쁘니 바보들아. 봄육 꽃잎은 그래도 네게 내로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아니, 우리 에이티니는 몽땅 제대로 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80s in the house. 예! Yeah! Let's go. 자, 오늘 또 아침 또 신나게 시작하시라고 네. 또 노래 한 곡 추천해 드리죠. 어떤 노래 추천해 드릴까요? 네, 아침에 들으면 좋은 곡. 자, 아침에 들으면 좋은 곡. 이든의 굿나잇. Baby goodnight, baby goodnight. 그때 잠든 이 품이 이제 그 일요일이니까 또 다시 잠드시라고.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비가 내려요. Stay some cover, share some skin. Yeah. Clouds are shining us in moments of forgettable. Twist to fit the mold that I made. 야, 좋습니다. 오늘도 DJ 홍마 호의 네 완벽한 DJ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아 아기 공룡 뚜루뚜루 라이온 뚜루뚜 아 베이비 다이너스 다이너스 뚜루뚜루 so cute 뚜루루 아 어 땅 위에 뚜루뚜루 다이너소 아빠 공룡 뚜루뚜루 힘이 센 뚜루뚜루 아빠 공룡 뚜루뚜루 아빠 공룡 엄마 공룡 뚜루뚜루 엄마 공룡 뚜루뚜루 엄마 공룡 뚜루뚜루 그냥 할머니 공룡 입 벌릴 때마다 콧바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계속 벌리고 있어 계속해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티즈 향한 마음을 저희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하트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눈을 깜빡이면 하트가 나온다.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서 인식이 안 되나 봐요. 나 안경을 또 쓰고 또 써서 그런가? 아 저도 지금 나와. 네 감사합니다. 자 에이티즈 한국 에이티즈는 오늘 이제 공휴일 일요일 자.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또 해외 에이티니 분들도 네. 이제 잘 자고 잘 자요군요. 알찬 하루를 만끽하시길 네.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홍 브이라이브는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짧지 않은 브이라이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에이티즈 멤버들 방금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또 건강히 무사히 네. 또 이제 이제 다들 건강하게 잘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그럼 이만 에이티즈 홍준과 유노의 브이라이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맹소들 감사합니다. 아기 상어투 아 오, 오 야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빠이 어, 여기 있다.